늘어뜨리고 작아지면서 잘했어. 우리 세인이는 잔소리할 게 없어. 가르칠 게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 연습해. 와, 세인아, 너 진짜 잘 친다. 뭐? 야, 너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어? 나 되게 오래됐는데? 6살부터 다녔으니까 한 10년? 10년? 채른이 이것도 세 번째야. 지겹다고 이제 칠 게 없어. 와, 난 채른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난 바이라, 얘들아, 바이루. 바이루. 갑자기 들어와서 왜 저러냐? 야, 백설아는 피아노하고 남다이잖아. 근데 이런 거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다 치던데? 설아는 너보다 잘 치지 않을까? 걔는 채른이 몇 치는데? 설아는 근데 피아노하고 남다녀서 잘 모르겠네. 아무리 들어서 다친다 그래도 채른이 이런 거는 어렵지. 아니야, 걔 다 쳐. 너 설아랑 대결 한번 해볼래? 대결? 키키야. 어, 설아야, 너 잘 왔다. 어, 맨날 잘 와? 응, 잘 왔어. 왜? 내가 왜? 너 한번 들으면 다 칠 수 있지? 지금까진 그랬는데 해봐야 알겠지? 좀 있으면 박세인 오는데 걔랑 한 판만 대결해라. 대결? 오, 걔가 피아노 좀 빠르게 손가락 좀 친다고 엄청 까부는데 내가 피아노로는 안 되잖아. 너가 대신 코 좀 눌러줘. 코를 누르라고? 어, 걔 피아노 10년 배웠대. 잘 친다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아냐? 야, 내가 피아노 못 치니까 너가 대신 좀 걔 귀 좀 눌러줘. 제발. 아유, 진짜 일을 다 벌려놨네.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그냥 너는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 여기가 오비키네야? 어, 여기가 오비키네 집이야. 세인아, 오늘 너가 다 이겨버려. Yeah. 어허, 오셨습니까? 어서들 오시죠. 뭐, 한 번 들으면 다 친다고? 너 채른이 몇 치냐? 채른이? 그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런 애랑 나랑 대결을 하라고? 너무 승부가 안 되잖아. 야, 얘 채른이 몰라도 들으면 바로 다 친다고. 어이가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랑 대결을 하라니 너무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니, 왜 제가 갑자기 대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다. 한 곡은 지정곡, 한 곡은 자유곡, 총 두 곡. 지정곡은 뭔데? 소나티네. 아, 그 피아노에서 엄청 많이 틀리는 그 곡? 그건 눈 감고도 치지. 봤지? 엄청 까부는 거. 너가 코를 눌러줘야 돼. 자꾸 코를 누르라고 하는데 나는 건반을 누르면 되는 거지? 어어, 건반. 건반 잘 누르면 돼. 역시 우리 세인이는 피아노를 10년이나 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지. 한 곡은 지정곡, 한 곡은 자유곡으로 총 두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 오키님들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내가 먼저 칠게. 어, 뭐 그래. 야, 잘 됐다. 넌 듣고 쳐야 되잖아. 지금 잘 들어도 알겠지? 알았어. 틀렸어.
잘한다.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다. 여기서 틀렸어. 자, 다음은 백설아 차례. 틀리고 끝까지 쳤네. 세인이가 틀린 부분이 자꾸 거슬려서 그거 신경 쓰느냐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만족스러운 연주였던 것 같아요. 세인아 괜찮아. 자유곡에서 그냥 다 발라버려. 자유곡? 뭐 치지? 솔직히 다 자신 있어서. 아 재수없어. 난 자유곡 못 치면 돼? 어, 너는 이거 들어봐. 세인아, 넌 자유곡 못 칠 거야? 나? 글쎄. 이런 거 칠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자, 어마어마한 세기의 대결. 이 대결을 빛내줄 다음 선수는 백설아! 박세인이냐? 오키님들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더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박세인이 더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야, 난 싫으니까. 흥! 저게 진짜 못돼 처먹어가지고. 잘했어, 설아야. 내가 코를 누른 것 같기도 해. 맞아, 너가 코를 잘 눌러줬어. 우리 대성공하고 끝내자. 좋아! 박세인 코 눌러버리기? 아니 내가 할게. 피아노 대결 대성공! 잘했다. 다음은 세인이 칠 게 없어서 채린이 40번 한 번 더 할까? 또요? 아 지겨운데. 그래도 다 져놓으면 좋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키 왔니? 네. 자, 해볼까? 손 둥글게 말고. 아니지. 다시. 10번 연습하세요. 피아노 치기 싫은데 엄마 자꾸 피아노가 기본이라 그러면서 피아노가 왜 기본이냐고. 선생님이 한 번 했는데 두 번 그었어요. 아 뭐야 박세인. 네, 한번 와보세요 언니. 네, 애랑 한번 와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네, 선생님 오비키가요. 왜 그러니? 오비키가 한 번 쳤는데 두 번 그었어요. 네 어머니. 네, 꼭 한번 와보세요. 네, 기초부터 다져놔야 다음부터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베이스를 잘 쌓아놔야 돼 지금 시기에. 네. 아 박세인 진짜 확 그냥. 야, 내가 선생님한테 다 일렀어. 넌 이제 죽었다. 치,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나 두 번 한 거거든. 두 번 치고 한 번에 그은 거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 걸지 마라. 거짓말 아니고. 피아노도 진짜 더럽게 못 치네. 나 못 쳐. 야, 너는 피아노를 1년이나 다녔는데 8살도 치는 고양이 춤을 아직도 못 치냐? 언니 시비 걸지 말고 너 할 거 하라고. 아, 난 채르니 치러 가야겠다. 채르니 40. 진짜 손가락 좀 이거 친다고 아주 무시하네. 아 짜증나. 한 번만 무시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아우. 오비키? 네. 연습 제대로 하자. 네. 비키야, 너 음감은 좋은데 선생님이 쳐볼 테니까 너가 맞춰볼래? 네. 봐봐. 이게 도레미파 솔이야. 눈 감고. 이 뭐니? 미역? 그래, 잘하네. 그럼 이거는? 솔이요. 그래, 세인아, 맞아. 들어서 난리야. 그럼 둘이 대결하는 거야? 대결이요? 맞추기 대결. 좋죠? 상대가 너무 쉽네. 아우 진짜 저거 너무 재밌어. 문제가 쉽지 않을걸? 이번엔 선생님이 두 개의 음을 누를 거야. 두 개? 어렵다. 자 그럼 시작한다. 세인이 대 오비키.
from way downtown. Bang! 둘 다 뒤 돌고.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이음 뭐니? 정답? 하식. 세인이 정답. 나이스. 아, 주워먹네. 주워먹는 것도 실력이야. 웃기고 했네. 주워먹는 게 주워먹는 거지 무슨 실력이야. 방금 이 문제 맞추신 오키님들 몇 분이나 계시려나? 맞추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생각엔 5,000명 넘는다. 그렇게 아무나 다 쉽게 맞추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오키님들 무시하냐? 자자자 싸우지들 말고 다음 문제. 와 어렵다. 정답? 어 세인이? 레라? 아 쉽게? 땡! 저 정답! 저! 어 비키? 레? 시! 어 한 번 듣고 바로 맞추네? 쭉쭉 주워먹는 것도 실력이다! 자 마지막 문제 이번엔 세 개를 누를 거야. 네 도레미파솔라 시 중에 세 이거? 응? 선생님 검은 거 안 누르셨죠? 선생님 검은 건반 안 눌렀어. 정답? 벌써? 응 세인이 정답 뭐니? 도파라? 땡! 정답 세 가지 중 하나도 안 나왔다. 어? 그렇게 들렸는데? 오! 나 맞춘다 나! 아 이번에도 맞추면 이긴 한데. 비키 정답 말해볼래? 아 모르겠다. 정답! 레 미 시! 비키 정답! 와 이겼다! 아 이게 뭐야? 내가 맞춘 거에서 정답 빼면 네 개 남는데 무조건 맞추지. 야 내가 이겼어 어쨌든. 아 짜증나. 내가 이겼다 이거야. 맞추기 대성공. 뭐? 박세인한테 말랑이 거래하다가 사기당했다고? 아 너같이 당한 애가 벌써 세 명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줄게. 어 울지 말고. 오키님들도 말랑이 거래하다가 사기당한 적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내 말랑이 레인보우 말랑이지. 내 말랑이처럼 더 특별한 건 없을걸? 이쪽으로 누르면 초록색, 이쪽으로 누르면 복숭아색, 또 이쪽으로 누르면 보라색이라고. 내가 뺏은 말랑이 참 기특하다. 사실 뺏은 것도 아니지. 지들이 바보같이 거래한 게 잘못이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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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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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달콤 좋아. 오비키잖아? 말랑이 최고야 수박 빡빡빡빡. 내가 가진 말랑이 중에 느낌 최강자인 것 같아. 내 개구리알 말랑이 키키키키 오비키. 느낌 최강자? 어떤 느낌이길래? 개구리알 말랑이 나 없는데. 어 박세인이다. 너 맨날 이 시간에 오냐? 어 나 맨날 이 시간에 와. 근데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냐? 어 이거? 개구리알 말랑이. 이 안에 있는 개구리알 뿌시기 놀이하면 재밌어. 왜냐면 생각처럼 잘 안 터지거든. 이야! 부셔버릴 거야. 집요하게 부시게 돼. 아 그래? 재밌겠네. 어? 넌 뭐냐? 레인보우 말랑이냐 너 건? 어 이거? 이것도 이렇게 누르는 것마다 색깔이 달라져. 신기하지?
오, 야 신기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더니 저게 엄청 신기해 보이네. 나중에 한번 갖고 있는 물건 싹 들고 와봐. 건질 거 있나 보게. 야, 나는 항상 가방을 들고 다녀. 기본 세팅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하! 나도 오늘 많이 가져왔는데 좀 자랑할 만한 거라도 있나? 자랑 투성이지. 너 내 거 보면 놀래. 어, 비키 왔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한번 쳐보자. 이쪽 방 들어가서 교재 피고. 네. 세인이는 그것까지만 다 치고 들어가서 소나틴에 치자. 네. 좋아, 좋아. 그 다음 들어가서 바로 빠밤, 빠밤. 그렇지. 그렇지.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잖아. 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10번 연습하기. 네. 연습해라. 아, 진짜 연습하기 싫다. 똑같은 것만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어. 아, 뭐야. 야, 너 여기 들어왔다 걸리면 혼나. 야, 지금 괜찮아. 선생님 전화통화하고 계셔. 그래도 전화통화 금방 끝나면 어떡해. 금방 안 끝날 것 같던데? 어머,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어머, 한번 오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세상에. 아, 지금 하이톤이셔? 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놔보라고. 너 내 컬렉션 보면 깜짝 놀랄걸? 허허, 얼마나 좋은 게 많길래 박 사장님. 거래 가시죠. 너가 그렇게 여기저기 말랑이 뺏고 다닌다며 애들한테 사기치면서. 하! 내가? 정정당당하게 거래한 건데 누가 누구한테 뺏겼대. 지들이 멍청하게 거래한 게 잘못이지. 하! 웃기다. 나한텐 웬만해선 사기 못 칠걸. 나 말랑이 거래 경력 꽤 돼. 하! 시끄럽고.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오, 나 이거 갖고 싶었어. 그럼 전 이거요. 개구리알 말랑이. 승인. 승인. 오, 예스. 레인보우 말랑이. 난 이번엔 이거요. 새로 나온 꿀맛 과자.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꿀맛 과자? 아, 나도 맛있는 거 있는데 줄까? 어, 뭔데? 엄마가 해외 배송으로 시켜준 건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남았네? 이거 비싼 거다? 오, 이게 그렇게 비싸고 맛있는 거야? 그래, 승인. 승인. 나도 승인. 오, 비싼 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아, 아 뭐야. 아, 아우, 이거 뭐야. 진짜 껌 아니고 장난이야? 아우. 야, 그거 진짜 껌 아니고 장난이야. 리온이 속여라. 이씨, 당하다니. 하지만 당하고 있지만 않지. 키키키키오미키. 새로 나온 꿀맛 과자? 맛 얻기만 해봐라. 아, 아, 깜짝이야. 아하하, 진짜 웃겨. 아, 웃기다. 아이씨, 뭐야. 아하, 그거 장난감이야.
올랐네. 자, 다음은 내가 큰 거 하나 낼게. 큰 거? 뭔데 그래? 이거 내가 사실 기계가 하나 더 있어서 필요 없어서 그냥 장난감이랑 바꾸려고. 나한테는 쓸모없어. 썩히는 이 기계보다 말랑이 파비시 더 쓸모있으니까. 나 진짜 폰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공기계. 폰 거래하는 거야? 어, 이거 거래할게. 야, 이것도 갖고. 오, 퍼즐 파비. 이것도 갖고 다 가져. 다 가져.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승인. 승인. 야, 기분 좋게 승인. 야. 야. 승인? 진짜 승인? 왜? 야. 뒤에 봐봐.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 오케이. 나 이제 아이폰 갖는 거야? 대박. 어, 기대된다. 아이폰? 어? 뭐야? 이게 뭐야? 에이씨, 땅콩이잖아. 사기당했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어? 이거 뺏긴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러 가야지. 오키님들도 말랑이 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말랑이 거래 복수해주기 대성공.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하라고요. 아, 또 추가하라고? 추가. 왜?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추가하라고? 추가. 아, 저 어몽어스 팝이 갖고 싶은데. 갖고 싶지? 그럼 더 추가! 추가! 추가하라고, 추가! 아, 이게 내 마지막 말랑인데. 이게 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언제 내가 반말하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니, 하는 수 없지. 승인할게, 승인. 승인. 내 파비시랑 말랑이. 어? 오류. 뭐? 뺏기고 사기 당했어. 뭐? 사기? 야, 넌 맨날 왜 바보같이 사기 당하고 뺏기고 그러냐? 아,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자꾸 달라지니까 추가 안 하면 안 준다 그래서. 아우, 진짜. 이번엔 또 누구야? 박수인 누나. 나 이제 빈털털이야. 밥이 하나도 없어. 아, 걔 또 진짜 미치겠네. 뭐야, 달고나 만들어? 어. 야, 나한테 엄청 좋은 생각 났어. 너 밥이 이제 무한대로 가질 수 있어. 무한대? 어떻게? 오케이. 자, 이제부터 팝잇을 무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팝잇을 무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냄비, 주걱, 설탕, 식소다, 팝잇, 그리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 이걸로 어떻게 팝잇이 무한대가 돼? 달고나를 만들어서 팝잇 위에다 찍어낼 거야. 오, 팝잇 위에 찍어낸다고?
그럼 진짜 팝이 무한대로 되겠네. 어, 게다가 이건 매콤하고 맛있고 놀다가 입이 심심하면 먹을 수도 있는 팝이지. 와, 정말 그러네. 빨리 만들어보자. 자, 그럼 진짜 만들기 시작! 아, 오키님들, 이 팝잇은 이 초콜릿 만드는 몰드랑 똑같은 재질인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소독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끓는 물에 삶아줬어요. 먼저 팝잇에 기름을 많이 발라줘요. 꼼꼼하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불 위에 냄비를 올려주고 설탕을 부어줍니다. 어, 많이 부. 오, 누나, 그렇게나 많이 부어? 너 많이 갖고 싶어? 아니면 적게 갖고 싶어? 많이, 잘했어, 누나. 오, 설탕이 조금씩 녹고 있어요. 우와, 녹는다, 녹는다. 와, 엄청 많이 녹았다. 이 정도로 녹았으면 이제 식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식소다 딱 한 스푼만 넣으면 되겠지? 이 정도? 근데 이제 빨리 부어줘야 돼. 빨리 적어줘야 돼. 으아, 오,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우와, 오, 부풀어 오른다. 이대로 바로 팝잇에 부어줄 건데요. 팝잇은 먼저 기름칠 해놨습니다. 으아! 와, 망했다! 아, 진짜 이럴 수가. 어쩐지 설탕 너무 많이 했다 했어. 여러분! 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오, 언제까지 폭발할 거야? 언제까지 폭발할 거야? 제발 멈춰. 아, 식소다 너무 많이 넣었나봐. 아, 누나. 실패! 큰 냄비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리오나, 작은 냄비로 다시 해보자. 작은 냄비 해주고. 자, 이렇게 설탕에 녹았죠? 이제 두 번째 실패하지 않기. 제발. 여기다가 식소다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부풀어 오른다, 오른다. 되겠지, 되겠지, 되겠지. 자, 이제 부어볼게요, 이거. 이거를 별에 먼저 넣겠습니다. 조금 더 부풀어 올려요. 이게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오, 색깔 좋은데.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부었어. 아니야. 그쵸, 그쵸. 오, 살았어, 살았어. 자, 별을 다 채워줘. 제가 이번에 성공하게. 이야. 2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우와, 고생 많았다. 이걸 8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우와, 기대된다. 이제 좀 기다렸다가 굳으면 빼면 돼. 우와, 신난다. 이제 빼볼까? 육각파비부터 준비 시작! 과연 잘 될까요? 어머머머머머. 오, 조심 조심. 우와! 우와, 대박, 잘 됐어. 우와. 우와, 엄청 신기하다. 오, 이제 하트. 하트도 잘 됐으면 좋겠다. 과연. 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잘 됐다. 마지막 대망의 별.
과연 결혼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제발. 우와 진짜 잘 됐다. 우와 오, 대박이다. 우와 최고다. 만져보자. 진짜 파비처럼 눌리는지. 어? 아 당연히 안 눌리지. 이게 눌릴 리가 없어. 아 그럼 팝빗이 아니잖아. 아 그러네 팝빗이 아니네. 아! 야! 너도 박스인한테 사기쳐! 사기치라고? 야 솔직히 무슨 이거 하나에 팝빗 4개랑 말랑이 4개까지 거래되냐? 너도 사기당했잖아. 맞아 너무했어. 너도 사기쳐. 이거 눌리기도 하고 놀다가 먹기도 하는 신비한 팝빗이라 그래. 신비해 팝빗? 어 엄청 신기한 듯이 얘기한 다음에 너 거 다 찾아와. 알겠어. 아 또 누구 사기칠 애 없나? 세인 누나 누구야? 어? 너 또 왔냐? 내가 엄청 신비한 팝잇을 가져왔어. 나랑 거래해. 신비한 팝잇? 그게 뭔데? 신기한 팝잇 이거 달고난데 팝잇이야. 달고난데 팝잇이라고? 진짜 달고난데 팝잇 모양이잖아. 엄청나다. 어 엄청 멋있지? 이건 신비의 팝잇이야. 근데 이거 안 눌릴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달고나를 팝잇으로 찍어낸 것 같은데. 이건 팝잇 모양 달고나지 팝잇이 아니지? 아니야 이거 눌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신비의 팝잇이라고. 응? 눌린다고? 이게 눌린다고? 어디 한번 보자. 어허 아직 거래도 안 하셨는데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거래하고 만지세요. 거래하고. 그래 거래하자. 자 어, 이걸로는 안 되죠.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안 눌리기만 해봐. 환불이야 환불. 어? 또 이게 뭐야? 부셔져? 야 이거 뭐야 불량이잖아. 눌려지지도 않고 다시 도로 타 내놔. 어 그게 불량이 아니라 살살 눌러야지. 그렇게 세게 누르면 당연히 깨지지. 시끄럽고 환불이야 환불. 환불 어떻게 돼 다 부셔트려 놓고. 에이씨, 뭐라고? 너 사기 칠래? 사기는 누나가 맨날 치는 거지. 방구방구 뿡뿡. 오리온, 가만 안 둬. 이왕 이렇게 된 팝잇 먹어볼게. 달고나 팝잇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까? 별 맛이야 있겠어? 엄청 맛있잖아. 이 풍선껌 스킷이 득템했다. 키키키 귀여워 미키. 야 비켜. 어 박세인이네. 비켜 나 그네 타게. 오비키 비키라고. 오 라임 좋은데 오비키 비키. 야 왜 비켜야 되냐. 옆에 있는 그네 비었는데. 옆에 거 따면 되잖아. 옆에 거 비었는데. 네 옆에서 그네 타기 싫어서 비키라고. 싫으면 안 타면 되지. 내가 먼저 타고 있었는데. 어? 저건? 풍선껌 부는 오리? 새로 샀냐?
아니, 이거 피아노 학원에서 말랑이 거래해서 바꾼 건데? 아이씨,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 짜증나. 어? 조개 말랑이? 우와, 진주 나온다. 어. 나 어제 아빠랑 말랑이 쇼핑해서 신상 말랑이 잔뜩 있는데. 이제 예전에 쓰던 말랑이들 처분하려고. 말랑이 거래할래? 그래,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한번 가져와봐. 내일 우리 집 와서 거래하든지. 그래, 내일 갈게. 저번에 사기친 복수를 해주지.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나는 피아노 갈 시간이라. 갔지? 오비키는 집에 갔겠지? 애플워치. 안에 들어있냐고? 아니지. 페이크라고, 페이크. 저번에 최신 아이폰으로 날 속였겠다. 이번엔 제대로 사이다 복수를 해주지. 오, 박세인.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거지?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게 뭐야? 말랑이 거래판? 어, 입체 말랑이 거래판. 유튜브 보고 만든 거야. 이걸 만든 거라고? 뭐라고 치면 나오는데? 유튜브에 입체 말랑이 거래판이라고 치면 나와. 그래? 이런 거는? 붙이는 거는?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가 도안 올려놨어. 컬러 프린트해서 꾸미면 돼. 자, 내 첫 번째 신상 말랑이는 이거요. 호두송이 말랑이. 어? 뭐? 평범하네. 평범? 야, 이거 누르잖아? 파란색으로 바뀌어. 원래 네 눈에 이거 보라색으로 보이지? 근데 누르면 파란색이지. 뿅뿅뿅.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야, 재밌어 보이지? 포도송이. 이거처럼 영롱한 포도송이가 없다니까. 나도 비슷한 거 있지. 개구리알 포도송이 말랑이. 오, 개구리알 포도송이 말랑이? 오, 개구리알은 이렇게 나오는데. 파스텔톤 여러 가지 색깔의 개구리알. 너무 예쁘지 않아? 오, 파스텔 예쁘다. 사실 이 말랑이 요요끈이 끊어져서 손으로 묶은 건데 저 멍청이는 고장난 것도 모르고 거래하겠지? 나 승인, 승인! 그래, 나도 승인. 승인! 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오, 개구리알이다. 이거 요요도 되나봐. 오, 오. 아, 맞다. 그거도 요요도 돼. 해봐. 이 줄? 어. 재밌네. 아. 오, 우와. 불빛 난다, 불빛. 우와. 뭐야? 불빛이나? 우와, 불빛 나, 불빛. 우와. 아이씨, 뭐야? 불빛이나? 나 몰랐는데. 엄청나잖아? 어, 너 이거 몰랐냐? 탁 치니까 불빛 나던데? 이렇게 탁 치고 나서 불빛 나잖아? 이걸로 갖고 놀다가? 오, 이렇게 누르면? 우와, 개구리알 말랑이 불빛 난다. 투명해서 더 신기해. 뽁뽁뽁뽁, 불빛, 불빛, 불빛. 재밌어 보이잖아? 열받아. 다음 거래는 망가진 거 주고 새 거 받아와야겠다. 다음은 뭐 하지? 난 이거. 공룡알 스퀴시? 어, 이거 봐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입에서 알이 나와. 귀엽지? 오, 이 글리터. 오, 신비로워. 키키키키오 미키.
좋네. 그럼 나는 이거 오, 파비스피노 좋다. 이거 잘 빠지지도 않고 불량이라고. 망가졌으니까 너 가져라, 오비키. 오, 그래? 승인. 누가? 어? 이걸로는 안 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추가? 아, 그럼 이건 어때? 이거 야광 탑이 열쇠고리인데 야광이야, 밤에 빛나. 어허, 야광. 야, 그리고 이거 되게 잘 돼. 어? 진짜 잘 된다. 뽁뽁. 어때? 좋지? 승인? 추가해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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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어제 갖고 놀던 풍선부는 오리. 그거네. 풍선부는 오리? 아, 그건 갖고 논 지 얼마 안 됐는데. 싫어? 그럼 취소하지 뭐. 취소, 거래 취소라고. 잠깐. 그래. 그러자. 풍선부는 오리. 딱 여기까지다. 안녕. 이 마지막으로 많이 불어놔야지. 그래, 승인하지 뭐, 승인. 나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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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건 부는 오리 갖고 싶었는데. 병아리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건가? 어? 망가진 줄 알았는데 왜 떼죠? 오, 이거 이렇게 떼는 거구나. 어, 이렇게. 너 그거 어떻게 뗐어? 어떻게 떼긴, 그냥 떼지던데? 이거 떼지는 거 몰랐어? 내가 했을 땐 안 됐는데? 불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짜잔, 되지? 오, 이거 팝이 느낌도 좋다. 오, 시원하게 되네. 히스, 불량품 처리하려다 좋은 것만 줬잖아? 이렇게 맞추고 띵! 우! 재밌다. 재밌다. 개구리 할 손님들, 자, 다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안전벨트를 꼭 확실하게 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합니다. 자, 다들 앉으셨죠? 자, 그럼 이제 놀이공원 출발합니다. 파빈 스피너 놀이공원 준비. 준비하시고. 아, 너무 약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준비하시고. 3, 2, 1. 이야! 우와! 다 튀겨 나가셨네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전 똑바로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똑바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키키키키요, 미키. 이거 진짜 재밌다. 오리오 놈이랑 같이 해야지. 재밌게 잘 놀고 있잖아? 괜찮아. 이제 다 뺏어올 거니까. 저번에 사기친 거 복수다! 자, 애플워치. 너 애플워치 갖고 싶어 했잖아. 오! 애플워치다! 오, 맞아. 나 애플워치 갖고 싶어. 천재사과 워치. 난 애플워치 하나 있으니까 삼촌이 하나 더 사주더라. 너 가지라고. 오, 애플워치! 진짜?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아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될 거다. 아, 나도 이번에 뭐 응모했더니 상품 받은 게 있어서. 아이패드? 어, 나 아이패드 갖고 있잖아. 근데 아이패드가 당첨됐지 뭐야? 다른 걸로 경품 바꾼다 그러니까 못 바꾼다 그러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 애플워치 갖고 싶으니까 이거 하자. 거짓말. 그럼 뜯어본다? 거짓말 아닌데? 그래, 의심되면 서로 뜯어보자. 무슨 소리? 거래하고 뜯어봐야지. 아하,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사기일 것 같은데. 사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기치는 건 절대 모르겠지? 승인. 승인. 승인.
나 지금 가야 되니까 너 나 가면 열어봐. 지금 간다고? 그래, 잘 가라. 나 가면 꼭 열어봐라. 너도 나가면 열어봐라. 키키키키 오비키. 뭘 넣어놨길래 그래? 오, 애플워치 역시 아무것도 없고. 뭐? 바보? 메롱? 하, 이게 뭐야, 박진. 지금쯤 열어봤겠지? 키키키키 오비키. 집에서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이거 완전 랜덤 말랑이 거래 뺨치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이상한 거 들어있기만 해봐라. 뭐가 들었을지.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안에 뭐야? 어? 뭐야 이거? 에? 똥 메롱 말랑이잖아? 똥 메롱 말랑이를 넣어놔? 에? 이번에도 당했다. 오비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